오른쪽에 택시 승강장이고요. 여길 지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예, 택시 승강장하고 4차로하고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기로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문이 열렸습니다. 오토바이가 한 차로에는 차가 하나씩 가야 되는데 왜 차로와 차로 사이로 갔어? 오토바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아니 저희 택시가 4차로에서 한가운데서 저렇게 비상등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켜고 그리고 문을 갑자기 열면 어떻게 해? 전 택시가 더 잘못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 보험사에서는 택시 90, 오토바이 10으로 얘기합니다. 택시 보험사에서는 택시 60, 오토바이 40으로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10%다. 오토바이 40%다. 50대 50이다. 오히려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 여러분들 의견 투표 시작. 90대 10이라는 의견이 32% 있네요. 60대 40이 50%입니다. 50대 50이 2%. 오히려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도 16% 있습니다.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90대 10도 상당히 계시네요. 그리고 60대 40이 많고요. 우선 차로와 차로 사이. 거기는 차가 지나가면 안 되죠. 한 차로에 차 하나씩 지나가야 됩니다. 다만 제일 바깥 차로의 오른쪽 공간으로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 자전거로 지나갈 수 있어요. 오토바이는 자동차랑 동급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뒤에 정차기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옆으로 지나는지 잘못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닙니다. 오토바이들이. 그래서 문 열 때는 인도 쪽에 바짝 붙여서 뒤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오는지 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아니 4초로 한 건데 문을 열면 되겠어? 좀 위험하잖아. 그래서 90대 10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예전에는 70대 30 봤어요. 택시의 잘못을 70, 오토바이 30. 예전이라는 것이 2000년대 초중반입니다. 요즘 판결은 이럴 때 60대 40으로 옵니다. 택시 60, 오토바이 40.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갔느냐? 그것도 40% 정도 잘못이 있다. 근데 앞으로는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토바이 잘못이 지금은요, 지금 이제 갓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측 가장자리. 근리갈 때 60대 40이지만 나중에 점점 더 50대 50, 뭐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거예요. 오토바이 잘못이 예전에 30이었는데 지금 40으로 왔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50.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들 점잖게 타셔야 됩니다. 오토바이가 우측 가장자리가 넓은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문 열더라도, 아니, 문 열어도 괜찮아. 내가 충분히 한 1.5m 간격이 있어.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무리 문 열어도 괜찮죠. 문 열면 한 1m 밖에 안 되니까요. 1m 되는 차도 있고 안 되는 차도 있어요. 근데 이 차로와 차로 사이. 여기서는요, 가끔 오토바이들이 사이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을 여는 건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항상 손님을 내려줄 때는 비상등 켜고 또는 우측 간판 켜고 우측 가장자리 붙여서 또는 택시 승강장에 손님들 내려줘야 되죠. 진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께서 자 과실은 60대 40 의견입니다. 가지 말랜데 간 거 잘못이에요. 옛날에 30 지금 40입니다. 예전엔 70대 30으로 보기도 했지만 요즘은 60대 40 정도로 보더군요. 하지만 앞으로는 오토바이 잘못이 지금보다 40보다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투표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오토바이 잘못이 오히려 더 크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오토바이를 생업으로 하고 있어서 차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간혹 불가피하게 빨리 배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갓길 주행도 하고요. 요 차와 차 사이, 차로와 차로 사이도 주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택시가 정차하는 곳은 나름대로 저희들은요,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게 문이 열릴 것도 대비해서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상등을 좀 켜준다든가 지붕에 불이 딱 켜지면은 아, 이제 손님 내려주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름대로는 그럴 때는 비상등이 있을 때 또는 불이 딱 켜졌을 때 문이 열리 손님 내릴 거니까요. 그럴 때 그 옆에 안 갑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니 저도 잘못했죠. 물론 제가 가지 말아야 돼서 가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아니 갓길도 아니고 4차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에서 거기서 갑자기 승객이 문을 퐁 연다는 거. 이거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 거 이러지 말아달라고요. 저희도 반성합니다. 그러나 저기서 가끔 오토바이들 지나다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아무런 시그널 없이 문을 탁 여는 거. 이거는 좀 삼가해야 되겠죠. 차로 한 건데 문 연다는 거. 그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오토바이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택시도 차로 한 건데서 문 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애들이 엄마 나 늦었어. 그러면서 아버지 나 내릴게. 문 탁 열다가 그러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 만약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항상 문 열 때는 인도 쪽에 붙여서
공간이 없게 하고 문을 열든가, 공간이 있을 때는 뒤를 살피면서 잠깐. 그리고 문 열 때는 이쪽 손을 문 열지만 반대 손을 열면은 내가 고개를 돌려서 뒤쪽을 볼 수도 있죠. 더치리치. 내가 하기 귀찮으면은 운전하시는 분한테 문 열어도 돼? 문 열어도 돼요? 엄마 문 열어도 돼? 저 기사님 문 열어도 돼요? 확인하고 문을 여십시오.